안녕하세요. 여기는 만인산 산책로인데요. 여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약간 밑으로 경사진 산책로예요. 오르막이 아니라 내리막 산책로, 나무데크. 예, 여기서 지금 제가 뒤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지보다는 이렇게 경사진대를 내려가는 것이 훨씬 허리가 시원해져요. 개운하고 시원합니다. 지금 쫙 위에서부터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산을 한 7, 8km 정도 등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허리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등산할 때는 또 고개를 이렇게 숙여가지고 땅을 보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세가 나쁜 사람은 등산을 오래 하게 되면은 막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한산한 데서 내려막길에 이렇게 이제 뒤로 걷기를 해주면은 일단 허리 쪽으로 아주 개운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주 지금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당연히 이렇게 안전시설이 돼 있는 데서, 그리고 사람이 없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뒤로 걷는 운동을 하시는 게 아주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내리막길이 훨씬 더 시원하고 그런 맛이 있어요. 봉이 호떡인데 호떡집이 불나죠? 네. 네, 만인산 휴게소 오시면 이거는 먹어야지. 호떡. 이렇게 있는 것들이 5월 초부터는 이제 정상화가 된답니다. 정상화. 예. 여러 가지 뭐 이제 공공시설 같은 경우가 다 이제 문을 닫아놨으니까, 그런 것들이 5월 초부터는 아마 5월 6일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 보니까. 예, 5월 5일 끝나고 나서요. 그래서 이제 5월 5일 끝나고 나서 5월 5일까지는 이제 황금 연휴인데,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요 기간만 넘어서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공공기관들 있죠. 그런 뭐 도서관, 뭐 학교 개학 같은 것도 그때부터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정부에서도 어떤 방침이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자연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만인산 네, 와가지고요. 만인산 산행을 이렇게 쭉 한 6km 정도 걷고서 만인산 휴게소에 왔어요. 만인산 휴게소의 명물은 봉이 호떡이에요. 뭐, 대전 사람들이야 다 알지만, 타지에 계신 분들은 또 그런 소소한 재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러면은, 대전에 왔는데, 뭐, 하루 이틀 왔는데, 어디 갈까 이렇게 하시면, 만약에 차량이 있으시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굳이 뭐 여기까지 뭐 차 타고 뭐 오실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뭐 좀 자연에서 휴식도 취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차를 가지고 이쪽 만인산 휴게소로 오시면 돼요. 예, 그럼 거기에 휴게소 앞에 항상 줄 한 뭐 100m씩 서 있는 데가 있어요. 봉이 호떡이라고. 지금은 뭐 많이 안 서 있는데, 거기서 호떡 하나 잡수시고, 요거 나무 데크로 된 이게 스카이워크인가? 이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책길, 그거 한 바퀴 딱 돌으시고 봉이 호떡 잡수시고 그렇게 내려가셔도 되고, 아니면 주변으로 산책로가 아주 잘 되어 있으니까 뭐 한두 시간 여유가 있고 뭐 또 몇 시간씩 여유가 있다면은 아예 만인산 주변으로 이렇게 산행을 하시면 돼요. 그 뒤 만인산에서 한 200m만 또 올라가면 태주대왕 태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도 이렇게 있고 하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교통편이 너무 좋아요. 501번 버스도 여기 금방 오고.